어떤 절에 갔는데, 우리 뒷산에 절에 갔는데, 그 비구니 스님이 실력을 엄청나게 잘한다는데, 그분은 침을 여기 코에다 넣는 거예요. 그러면 앞에다가 이만한 그릇을 드라이하게 놓고, 올라요. 그러면 이렇게 그 쏟아. 선지 같은 피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봤는데, 그게 막 이만큼씩 쏟아지는 거야, 한 대접씩. 그러면서 이제 그 나쁜 피를 마셔. 반복하면서, 아니, 코에서 나왔는가? 코에서? 코를 하면서.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료한다고 해가지고. 손지가 나왔다고 아, 그랬어. 아, 더. 잠깐 쉬고. 천재장국으로 가는 거지, 아니, 근데 지금. 방금 그 저기 사혈 해서 부항 떠가지고 한번 막 우글우글우글하고 막그 조그만 구멍으로 선지가 엄청 나오잖아요. 근데 그거 한 번씩 해주면 좋아요. 여기 강남 어디에서도 그 나은 언니가 여기 와가지고 어디 강남 어디서 그걸 했다고 그러는 소리 들었어요. 아니 아니, 내가 사회라는 거 배워서 알아. 다양한 대책을 했다고 했잖아. 사회라 가끔 해주면 좋아요. 부항 뜨고 그러면. 근데 아파요. 그 일반 사혈은 한 보통 그 한동안만 그냥 한번 몇방 빵빵빵 문 들어가서 조금 하고 말잖아. 매화수 이 아니요 답답하시게 문 열어야 아빠 되죠. 마본 화병이에요. 빵빵 때리고 마는데 아, 오케이. 그 정혈 사혈요법 그런 데 가면 일곱 번을 뚫으려고 그러더라. 한번 빼고 두번 빼고 세번 빼고 일곱 사무치를 하라네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니 뭐 따끔따끔하고 말어 두번 처음에는 빵빵 빠방 빵빵 빠방 빵빵 나머지는 그러면은 이제 한세 번까지 할 때는 그냥 피만 나오다가 그 이제 네번 넘어가서 실이 나와 그래, 실이 나와. 닦으면 어? 그건 이제 거기서 하는 말로는 그 실내 혈전 같은 거? 같은 게 아니 이렇게 뭐 닦아도 보면 막 이렇게 끈적여 끈적이고 이렇게 실처럼 어혈이라고 하지 나와. 어혈 뭉쳤다 나와. 시원할 것 그리고 같아. 그 조그만 근데 구멍으로 딱 아파서 못할 걸? 뽑아주면 진짜 선지가 엄청나. 나 그래갖고 그게 딱 해놓고 이제 이만큼 한 컵씩 나오거든요. 그게 다 굳어갖고 그 진짜 선지네, 그 선지. 선지야. 전 어렸을 때 안에도 그냥 그렇게 막 나왔는데 덩어리 선지 같은 아, 그거 말고 지금 여기 하는 거는 어깨, 허리 막 근데 이런 거기서 말고 이런 여기서 나온다고요? 대만 가면 그 사용하는 침이 무척 이렇게 그 만년필 같이 생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아, 그 커가지고요 있어요. 이렇게 두들기면 한 번에 막한열몇 개씩 빵꾸 나요. 그러면 한 부위를 타다다다다닥 한 두세 번 하면 그게 더 빨라. 그래서 쭉 뽑아주면 진짜 묵힌 데는 한번 시원해요. 해주면 엄청 시원해. 한참 가, 그 시원한 하고 느낌. 싶다. 그게. 해줄게. 내가 사회를 속으로 해줄게. 네. 꿀잠TV입니다. 영상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,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. 앞으로도 많은 댓글, 그리고 많은 좋아요,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!